경제를 보는 눈, 세상을 보는 안목. 우리는 계속 성장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3프로TV도 멈추지 않겠습니다. 바로 지금부터 예, 이분은 말씀드린 대로 이제 우수 산업에 대해서 미래에셋증권의 이재강 선임 연구위원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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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금 어마어마하신 또 셀럽분들 앞에서 아는 척하게 돼서 좀. 아니 무슨 말씀하세요. 저희 모두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우수 산업. 네. 오늘 마치 SF 특집 같아가지고. 민망한데. 네. 네. 너무 좋은데요. 또 교수님이나 또 시카님이나 모든 걸 다 아는 건 아니니까. 아, 그래요? 저는 왜 이러세요? 우주 산업에 대해서는 현재 백지 상태입니다. 아, 정글 준비가 완료되어 있거든요. 마음 편하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자, 그럼 제가 먼저 하나 질문 드릴게요. 예. 저희는 우주 산업이라고 통칭해서 부르는데 마치 이게 우리로 따지면 전기 전자 산업 이런 느낌이에요. 뭔가 세부적으로 좀 분류가 있지 않을까요? 네, 그것 안 그래도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이게 요새 뭐 보면은 뭐 기사에도 나오고 심지어 뭐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뭐 우주항공 관련주, 뭐 테마주 뭐 이렇게 이런 말들을 많이 쓰세요. 근데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리면 일단 우주항공이라는 말은 없는 말입니다. 아. 네, 좀 잘못된 말이고요. 네. 네, 그 산업 분류를 좀 정리를 해드리면은 큰 틀에서는 일단 항공산업이 있고요. 예. 그래서 뭐 자료 보면서 말씀드리면은. 아, 네네. 네. 맨 큰 틀에서는 항공산업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고요. 이게 두 개로 분화가 되는데 그게 이제 항공 우주 산업하고 항공 운송. 항공 운송은 뭐 아시는 거죠. 그렇죠. 예, 항공사들. 예. 그리고 네. 아, 죄송합니다. 그럼 항공사들 같은 경우에 우리가 뭐 자주 타는 그런 예, 걸 예. 말하는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통상적으로 우주 항공이라고 부르는 그 산업은 네. 항공 산업의 하나의 지류인 거였군요. 그렇죠. 우주 항공이 아니고 항공 우주. 왜냐하면은 예, 이게 에어로스페이스를 번역한 거기 때문에. 아, 그렇네요. 예, 그 아. 한국 정식 명칭도 항공 우주예요. 아, 그런데 예, 이제 이거 누가 먼저 이 말을 썼는지 저도 막 찾아보려 그랬는데. 그 찾지는 아, 못했는데 아, 모르셨어요? 슈카월드에서 제일 먼저 잘못 썼다는. 아, 앞으로 이게 마치 이거예요. 항공 우주 항공 부르면 뭐 어때? 이거 바꿔서 부를 수 있잖아. 뭐 그건 마치 슈카월드 그냥 월드 슈카라고 부르면 어때? 이거랑 똑같은 겁니다. 세계로 퍼질 수 있으면 상관없습니다. 글로벌하게 갈 수 있다면 월드시카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저는 좀 명칭을 좀 정확하게 하자라는 예. 걸 좀 잡고 싶었고요. 기억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이제 항공 우주가 네. 항공 우주 산업에 맞고 항공 우주 산업은 또 어떻게 나뉘느냐? 예. 네, 항공기 산업과 우주 산업으로 나뉩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 항공기 산업은 우리가 평소에 말하는 항공 운송 산업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렇죠. 항공기, 에어크래프트 인더스트리라 그래서 항공기라고 하면 이제 비행기나 예. 헬리콥터 뭐 이런 예. 거를 제작하는 예. 그 산업이 항공기 산업이고요. 예. 그게 이제 항공에 속하겠죠. 예. 우주 산업은 예, 그 뒤에 이제 우리가 뭐 인공위성이라든지 아, 발사체라든지 예. 예, 그렇게 나뉘고요. 네, 그래서 어떤 결론은 앞으로 우리 우주 항공이라는 말을 쓰지 맙시다. 알겠습니다. 항공 우주, 항공 우주, 항공 알겠습니다. 네, 아니면 에어로스, 아니면 좀 우주를 강조하고 싶다. 그럼 네. 우주 산업이라고 하면 돼요. 아, 우주 산업. 그게 맞는 말이죠.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산업이 나뉘고요. 오늘은 사실 이제 우주 산업 중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가 나뉘는데 네. 저는 이제 지난주에 뭐 버진갤럭틱 리처드 브랜슨이 예. 이제 날아갔다 왔죠. 예. 예, 그래서 이제 우주 여행, 스페이스 투어리즘 여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우주 산업을 뭐 다 하기는 시간도 부족하고 예. 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우주 여행 이게 과연 가능해질 거냐, 예. 그리고 수요가 있을 거고 뭐 이게 공급이 될 거냐 이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 근데 위원님 제가 우주 산업 그 여행은 다 좋은데 저같이 좀 심장 약한 사람들은 가끔 뭐 영화도 아니죠 실제로 출발하다가 폭발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거기에 걸릴까봐. 아, 결론만 먼저 말씀드리면 예, 예. 이번에 갔다 오신 리처드 브랜슨은 70세시고요. 예. 70살이시고 또 이따가 7월 20일 날 이제 블루 오리진도 가죠. 네. 그때 탑승하시는 분 중에 할머니가 한 분 타세요. 네. 왈리 펑크라고
그분은 연세가 82세세요. 네. 아니 그런데 네. 그분들에겐 결례되는 표현이지만 그분들은 충분히 사셨으니까 조금 문제가 생겨도 덜 억울하지만 우리 슈카님은 교수님 정말 결례되는 표현이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교수님이 이렇게 생각하신다고 하니까 난 슈카를 위해서 얘기한 거야. 그거는 또 얘기하면은 이제 어디까지 갔다 오느냐의 문제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막 뭐 멀리 가느냐, 잠깐 가느냐 뭐 이건데 지금 오늘 이제 말씀드릴 거는 그렇게 멀리 가는 게 아닌 우주 여행이고요.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면은 이제 우주가 그럼 뭐야? 우주는 어디서부터야?라고 하면은 혹시 아세요? 우주가 어디서부터? 그 저 옛날에 외웠었는데 대기권 바로 위에서 몇 미터 이상이면 거기서부터 이제 공유 자원처럼 네. 거기를 그쵸, 그게 공역 때문에 되게 민감한 건데. 예.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동안에 예. 이거 그 이제 그 FAI라고 뭐 우주 연맹 뭐 여기에서 그냥 통칭했던 게 고도 100km. 아, 고도 100km. 네, 그 이상은 우주다라고 아. 그게 그냥 통용이 됐었어요. 예. 근데 이거는 뭐 법적인 것도 아니고요. 그냥 약속이었는데 미국은 이거에 한 번도 사인한 적은 없어요. 미국이나 뭐 네. 러시아도 그랬었고. 그런데 최근에 이제 얘기가 나오는 거는 100km가 아니고 80km 이상부터다 라고 이제 80km? 바뀌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네. 뒤에 나올 얘기인데 블루오리진하고 뭐 버진갤럭틱 비교할 네. 때 약간 버진갤럭틱을 좀 디스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낮게 갔다. 예, 100km 못 가잖아 너네. 네. 100km 못 가니까 너네는 우주여행 아니야. 뭐 블루오리진 100km 넘어갔으니까 네. 이게 진짜야 뭐 이렇게 하는데 의미 없어요. 사실 별 차이도 없고요. 그래서 그거 우주 어딘지 그림 보면서 설명드리면은 네. 말씀하신 딱 그건데 우리가 뭐 성층권, 대륙권,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 외기권 이렇게 나뉘잖아요. 네. 네. 그래서 우주는 여기에 그림 보시는 것처럼 저 주황색이 원래 카르만 라인이라 그래서 100km 이게 네. 통용되는데 이게 낮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략 그냥 80km 이상이면 우주다가 거의 지금 이제 컨센서스? 100에서 80으로 자꾸 조정하는 뭐 별도의 이유가 있어요? 이거 뭐 음모론도 있긴 한데 약간 예. 공역 싸움도 아. 약간 있다라고 해요. 예. 네. 근데 뭐 거기에 대해서는 인터넷 찾아보시면은 되게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뭐 보시면은 아는데. 네. 네. 그럼 위원님 우리가 이제 우주 여행을 한다면 저렇게 80km나 100km 상공을 갔다 오는 거를 현재 말하는 거죠? 그렇죠. 지금 이제 오늘 말씀드린 버진 갤럭틱하고 블루 오리진은 뭐 달나라 가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은 우주 정거장 갔다 오는 것도 아니고 딱 그 경계선 엣지 오브 스페이스라고 그래서요. 딱 그 경계선 가서 무중력 한번 느끼고 지구 한번 쳐다보고 내려오면 한 5분 정도 그 머무는 시간이 5분. 그 5분에 얼마 정도 되죠 지금? 5분에 이제 블루오리진 아직 가격이 안 나왔는데 버진 갤럭틱은 한 뭐 대략 50만 불 언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5억 원? 네. 아 이게 수익성이 있습니까, 근데? 예,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뒤에 연결돼서 네. 말씀을 드릴 건데요. 그래서 이게 뭐 보시면은 뭐 민간인 최초로 뭐 우주에 간다, 뭐 이제 이렇게 약간 호도되는 게 있는데요. 이것도 잡아드리면은 민간인 중에 간 사람 이미 있어요. 누구예요? 예,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도 이거 어렸을 때 생각나는데 이 사진에 나오신 분이에요. 볼까요? 데니스 티토라는 분인데요. 2001년에 갔다 왔어요. 이분은 심지어 우주 정거장에 갔다 왔죠. 저분은 뭐 하시는 분이세요? 부자. 부자. 훌륭하신 분이네요. 네, 네, 부자. 이게 뭐냐면은 네, 네. 네, 러시아에서 그때 이제 자기를 이제 그 갖고 있는 로켓을 가지고 그 사업을 했어요. 예. 그래서 돈 받고 민간인들 태워서 우주 정거장 갔다 오는 그 우주 영역이죠. 근데 이제 그래서 민간인들이 그 뒤에도 8명이 갔다 왔어요. 제가 조사했는데 8명이 이미 갔다 왔고요. 가격이 예, 이분 댄스 티토는 2천만 불 내고 갔다 왔어요. 뭐 200만이네요. 2001년 당시에 네. 그 뒤로도 가격은 이제 계속 올라와서 가장 마지막 했던 게 2009년이었거든요. 네. 그때는 이제 3,500만 불까지 올라왔었어요. 아마 지금 하면 한 5천만 불 할 수 있겠죠. 한 500억. 500억 내고 그 우주 정거장 갔다 온 정거장. 우주 정거장이면 한 400km까지 가는 거거든요. 네. 거기에서 머물면서 뭐 실험도 하고 뭐 하고 오는 건데 왜 지금 안 하느냐? 네. 2009년부터는 러시아가 이걸 안 하게 된 게 그 우주 정거장 자리가 너무 모자라 가지고 이 사업을 접었어요. 지금은 안 해요.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나오는 거는 버진 갤럭틱과 블루오리진이 하는 딱 그 100km 정도까지 80km 거의 딱 찍고 오는 그런 거죠. 위원님 그래도 아무리 우주 여행이라 그래도 네. 거기서 딱 뭐 짧으면 1분, 길면 5분 있다가 내려오는 게
그렇게 큰 매력적인 여행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있긴 합니다. 그렇죠. 그것도 제가 뒤에 말씀드리긴 할 건데 아, 예. 이게 그것도 어떻게 만들어주느냐도 또 되게 이걸 어떻게 가치를 부여해주느냐 그냥 갔다 오는 것만 아니고 뭔가 네. 그게 또 이제 버진 갤럭틱의 약간 또 강점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을 건데요. 이제 어떻게 가는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네네. 가서 뭐하고 어떻게 갔다 오는지 회사가 또 회사마다 달라요. 버진 먼저 설명드리면은 버진 갤럭틱은 로켓으로 가는 건 아니에요. 비행기로 가더라고요. 예, 그렇죠. 보셨으면 네. 아실 텐데 비행기로 가나? 네. 네, 수평으로 가요. 그러니까 수평으로 정확하게는 비행기 모선을 타고 15km까지 갔다가 거기에서 이제 로켓이 발사돼서 가는 거예요. 비행기에서 로켓이 발사돼서 네. 올라가요? 멋이 분리돼서 쫙 이 그림 보시면요. 네네. 이게 VMS-EVE라는 게 이제 모선이에요. 캐리어라고 하죠. 여기에 가운데 있는 게 유니티라고 이게 이제 우주선인데 네. 붙어 있어요. 네. 같이 이렇게 수평으로 이렇게 비행기 뜨듯이 떠서 15km까지 올라가요. 예.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분리 탁 된 다음에 거기서부터 로켓이 발사돼서 점화돼서 와 3.5, 3.7까지 속도가 나거든요. 그럼 한 거의 이번에 보니까 거의 3분? 3분 만에 이제 100km 가더라고요. 아, 그럼 저 캐리어의 저 앞에 있는 저 인터셉터 같은 거 우리가 타서 날아간다는 거죠? 네. 갔다가 근데 그림 보시면 딱 이렇게 그림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갔다가 분리돼서 모선은 이제 다시 내려오고요. 그다음에 그 유니티는 올라갔다가 거기서 한 3분에서 6분 있다가 다시 내려옵니다. 내려올 때도 이렇게 자유낙하하다가 일정 지점에서 이제 활강으로 바뀌죠. 그러면 이제 착륙하는 거죠. 그게 저 유니티라는 것도 재활용되는 뭐 그런 건가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용과 안전성 문제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도 사실 유니티에 한번 폭발한 적이 있었어요. 2014년에. 네, 그 뒤에 되게 많은 이제 보완을 해왔는데 이게 보면은 뒤에 이제 블루오리진은 로켓으로 가는 건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더 나아 보여요. 아니 비행기를 타고 간다 네. 그러니까 네. 마음의 안정이 좀 되는데요. 그렇죠, 그렇죠. 로켓으로 이렇게 발사되는 거는 불과 한 달 전에 이거 하기 전에 이제 한번 그 실패했었어요. 그 테스트하다가 그러니까 네. 분리가 됐는데 로켓이 점화됐다가 그 로켓이 꺼져버렸어요. 그냥 근데 그래도 안전장치가 있었겠죠. 그렇죠. 꺼져버린 게 그게 안전장치예요. 터지지 말라고 네, 문제 생기 바로 셧다운해서 꺼버리고 그냥 활강해서 내려왔죠. 아무도 안 다쳤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더 훨씬 안전한 거고 로켓면은 그런 건 안 되죠. 제가 보기에는 우리 버진 회장님은 예전에 프로토스 유저셨고 베조스 형님은 테란 유저 핵을 네. 쏜 게 아닌가. 역시 한국인 나와. 그게 결국은 이 회사 둘 회사가 우리가 그냥 우주 기업이라고 그냥 딱 통칭을 하는데 예. 사실 지향점이 전 다르다고 보거든요. 그 뒤에 보시면 네 그래서 아마 그런 차이가 있는데 네. 블루오리진도 좀 말씀드리면은 블루오리진은 네. 로켓으로 가요. 네. 로켓이 그림 보시는 것처럼 이름이 이제 뉴 셰퍼드라는 로켓인데 우리가 아는 로켓이에요. 이거 타고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는 이 그림처럼 가요. 그러니까 로켓으로 올라간 다음에 거의 그 100km 근접해서는 이게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캡슐은 뿡 떠서 위에 올라가서 거기도 한 5분 정도 떠 있다가 내려오는 거고요. 로켓은 우리가 그 잘 아는 그 팔콘처럼 다시 이렇게 슝 내려와서 착지. 그래서 재활용하고 캡슐은 내려올 때 낙하산 타고 내려오죠. 자유낙하. 또 불안하네요. 제 목숨을 저 그러니까 공중 100km에서 낙하산에 달고 있으려니 네, 뭐가 낫다 그러다는 문제는 없어요. 근데 예, 예. 이게 결국 상업성으로 갔을 때 그 중요한 거는 많이 만들 수 있어야 되고 예. 비용도 낮아야 되고 그런 걸 생각했을 때는 그 가동률 높이고 생각하면은 저는 버진이 더 유리하지 않을까 그런 차이가 있고요. 네. 근데 이렇게 하는 거는 아까 뒤에 말씀 지향점 좀 달라서요. 그러니까 결론 먼저 말씀드리면 블루 오리진은 약간 스페이스X에 더 가깝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미 나사랑도 프로젝트 하는 게 있고 네. 물론 아르테미스 미션 뭐 스페이스X에서 하나 진 건 있지만 그래도 계속 할 거고요. 그리고 다른 로켓이 또 있어요. 뉴 글렌이라고 그거는 이제 또 더 멀리 가는 로켓이고 아, 아, 아. 네. 버진 갤럭틱은 그런 거 아니에요. 여기는 약간 좀 디즈니 같은 느낌이에요. 뒤에 보면 네. 뭔가 새로운 경험. 그러니까 뭐 달나라 가는 로켓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그런 차이가 있는데 그럼 버진 갤럭틱은 어떤 사업을 지금 준비 중이냐? 이 그림 보시면요. 크게 세 가지예요. 이게 이제 영어인데 제가 쉽게 설명드리면은 예, 예. 프라이빗 애스트로넛이 우리가 말하는 이 민간 우주여행 민간인들한테 뭐 3억에서 5억 정도 받고 그 경험을 해주는 거. 두 번째가 이제 연구 목적으로 가시는 분들 연구단체 아, 예, 있죠. 맞아요. 그런 데 가는 거. 세 번째가
우주인 양성하는 나라가에서 뭐 무중력 그런 거 할 때 훈련. 네, 그렇게 세계가 지금 약간 큰 지금 타겟으로 한 시장이고요.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이 말은 왜 했냐면 이것 때문에 말씀드렸는데, 앞으로 이제 뭐 할 거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지금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보면은 세 번째 플라이트까지 했어요. 상업 비행 전까지 가려면 한 번 더 할 거거든요. 네. 그게 아마 지금 계획으로는 늦 여름이나 초 가을이라고 밝혔는데, 그거 할 때는 이제 이탈리아 공군이 타요. 네, 그래서 훈련용인가요? 뭐 이제 거기랑 이제 조인한 거죠. 아,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가서 무중력 우주 비행도 하고 뭐 하는 건데, 돈 받고 가는 건데 이게 이제 민간은 아니죠. 이게 성공한다 그러면은 내년에 드디어 이제 민간인이 민간 회사에 이걸 타고 우주에 갔다 오는 그게 될 겁니다. 그 이제 내년이 목표고요. 네. 아직 한 번 더 하는 게 네 번째 비행이 남아 있다라는 거고요. 그럼 위원님 지금까지 말씀을 들으니까 이 버진 갤럭틱과 스페이스X나 아니면은 저 아마존 같은 경우, 블루오리진 같은 경우에 그럼 아예 이 목표하는 지점이 좀 다른 회사들이군요. 제가 봤을 땐 그래요. 그 왜냐하면 산업 자체가 워낙 광범위하니까 제가 봤을 때 우주 산업이라는 게 뭐 다 똑같은 게 아니니까 그래서 좀 다른 것 같고, 그냥 좀 비교를 해보면 어떻게 보면 스페이스X가 지금 제일 빨라요. 빠르고 네. 많이 갔고 네. 이미 스페이스X는 우주 왕복선에 사람 보냈죠. 그렇죠. 네. 네. 도킹도 했고. 근데 아직 블루오리진은 그거 못했거든요. 네. 그리고 버진은 아직 뭐 상업화도 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좀 그런 차이가 분명히 있죠. 버진 갤럭틱이 만약 디즈니 같은 목적으로 사람들에게 어떤 엔터테인을 주기 위해서 이제 우주 산업을 이용한다고 생각하면 뭐 버진 갤럭틱 비행기는 저 위에 올라간 다음에 자 고객님들 한번 흔들어주겠습니다. 흔들어주고 한번 더 할까요? 그러면 또 한번 그런 흔들어주고. 거를 하는 이제 전문가가 있어서요. 그래서 아, 그걸 진짜? 제가 말씀드릴게요. 어, 레크레이션 강사가 타고 갑니까? 혹시 그 월미도의 그분이 그것까지 가기 전에 먼저 이제 수요를 먼저 한번 얘기해 볼게요. 예, 과연 거기까지 가는데 아까도 말씀하신 거 그 돈 네. 내고 왜 가요? 오, 갈 그러니까. 사람이 있어요? 아, 뭐 하는 게 있잖아요. 네. 근데 일단 지금 버진 갤럭틱에서 고객이라고 잠재 고객 리드라고 하죠. 그걸로 보는 계층이 이제 있겠죠 자기들도. 근데 불행하게도 저는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우리 교수님이나 슈카님 아마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 저도 아닙니다. 그 기준이 뭐냐면은 초고액 자산가예요. 네. 근데 이 정확하게는 부동산 빼야 돼요. 어. 순금융 자산으로 우리 돈으로 100억 이상이에요. 100억. 금융만. 네. 근데 왜 그러냐면 생각해 보면 네. 100억 정도가 금융 자산으로 있으면 그냥 네. 아무리 지금 이자 낮아도 네. 1년에 이자로 뭐 3억 들어오는 거잖아요. 가만히 냅둬도. 네. 아, 그렇네. 가만히 네. 있어도 나오는 돈으로 네. 타시러 간 거구나. 네. 그러면 그분들한테는 3억이나 5억이 막 일생을 걸만한 돈 아니잖아요. 네. 그렇네. 네. 그런 사람들이 이미 네. 여러 뭐 해외여행은 뭐 진리대로 갔을 거고 그럴 거죠. 막 별거 에베레스트 산도 갔을 거고 네. 막 다이빙도 했을 거고 뭔가 더 남들이 못하는 그런 걸 찾는 사람들이겠죠. 근데 그런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저도 몰랐는데 이제 조사한 걸로는 한 200만 명 정도. 전 세계. 네, 그 정도 된대요. 그리고 매년 6%씩 증가하고 있다. 6%요? 네. 야 부의 양극화겠죠. 어쨌든 그분들이 타겟이에요. 그러면 어쨌든 한 200만 명 정도가 지금 타겟이라는 거겠죠. 근데 이게 허들을 좀 낮추면은 기하급수로 더 늘어나요. 이 그림 보시는 것처럼 한 그 100억 기준이 한 200만 명 되는데 만약에 50억에서 100억으로 하면은 300만 명으로 늘어나고요. 만약에 10억에서 50억으로 하면은 거의 4천만 명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요는 사실 엄청 많아요. 그렇네요. 작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리고 이거를 만약에 티켓 가격에 따라 전체 시장 규모 TAM이라고 하잖아요. 그거를 한번 조사한 걸로 보면은 만약에 티켓 가격이 50만 불이다, 한 5억이다. 그러면은 그 스페이스 투어리즘 시장이 한 100조 될 거라고 보고요. 이게 만약에 5만 불까지 떨어진다, 5천만 원이면 간다. 그러면은 거의 500조 될 거다라고 보는 거죠. 야, 이게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게 우주의 루이비통이네요. 그러니까 왜, 그런 왜, 사치제의 끝판왕이에요. 네, 사치제의 끝판왕. 사치제. 보통 우리가 돈 이제 맨 처음에는 이제 그 우리가 의식주를 해결하는 게 욕구가 되고 그렇죠. 해결되면은 뭐 해외여행도 가고 네. 이렇게 점차 올라가잖아요. 네. 지금 이제 거의 끝판왕으로 나올 수 있는 게 뭐 지금 뭐 하면 뭐 크루즈 여행도 그런 거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거보다 더 위가 되는 거죠. 뭐 슈퍼카 타고 이제 이러면 지겹다. 그쵸. 우주로 가겠다. 언제까지 그 니들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네. 우주 가서 사진 다 찍었어요. 그래서 인스타에 올린다고 생각해보세요. 대박이네. 대박이죠. 축하해. 추월도 언제 가는 겁니까? 그렇죠. 남들은 뭐 이런 차를 너네 못하지? 네. 너네 뭐 에펠탑 앞에서 사진 찍냐? 뭐 이런 거죠. 우주에서 슈카월드 생중계 어떠세요?
5분인데요? 인사 하나 떨어질 것 같은데 여러분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그 숫자로 말씀드리면은 지금 이미 이 버진 갤럭틱이 이거 티켓 판 지도 한 꽤 됐어요. 한 20년 좀 10몇 년 전부터 팔았는데 이미 완납한 사람이 600명이에요. 완납 600명. 네, 처음에 20만 불이었거든요. 그다음에 25만 불이었다가 지금 이제 이게 끝났 아 잠깐 중단했어. 지금은 못 사요. 근데 아마 조만간 재개될 건데 얼마 전에 그 이제 CEO가 말한 걸로는 한 30만에서 50만 부 사이로 지금 책정될 거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미 600명은 완납하고 기다리고 있어요. 유명한 사람들 많아요. 디카프리오, 뭐 비버. 그 이번에 알았는데 일론 머스크도 이거 샀대요. 일론 머스크 그거는 이제 버진 갤럭틱에서 발표했는데 일론 머스크도 우리 티켓 샀습니다. 이렇게. 그건 왜 산 거죠? 그 일론 머스크는 노코멘트. 아~ 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미 600명 샀고요. 그 다음에 또 그 그게 있었어요. 지금 이것도 지금도 지금은 없는데 그냥 1,000불 내면은 그 예약. 아, 1,000불이 예약금. 네, 아, 계약금. 근데 그거는 리펀더블 되는 거예요. 다시 취소할 수 있는 거라서 큰 의미는 없는데 그래도 그 정도 내고 예전에 마치 모델 3 나왔을 때 그런 비슷한 거예요. 그건도 지금 그 여기 자료에는 700명으로 돼 있는데 최근에 가장 이번에 업데이트된 건 한 1,000명. 이라고 합니다. 혹시 그 명단이 오픈이 다 되나요? 안 되죠, 안 되죠, 안 되죠. 안 되죠. 우리나라 사람도 한 뭐 대여섯 명 있다라고 기사 본 것 같아요. 그 600명 중에 누군지는 모르는 거죠. 저는 모르죠. 김프로님 좀 여쭤보세요. 전화 한번 해볼까요? 네, 가능성 있습니다. 왜 자꾸 우리한테 방송을 넘기나 했더니 금융자산으로 보거나 뭐 시간으로 보거나.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제 수요가 이렇게 적지 않다. 600명 일단은 완납한 상태고 그 뒤에도 뭐. 잠재 고객이 뭐 하면은 일단 200만 명에 되게 많다라는 거고요. 근데 이제 아까 말한 경험, 뭐 사용자 경험, 이거를 누가 전문가냐, 뭐 이런 거에서 말씀드리면 일단 지금 버진 갤럭틱 CEO는 여기 이제 자료 보시는 이분인데요. 마이클 쿨 글레이저란 분인데 디즈니에서 오셨어요. CEO가 디즈니에서 왔나요? 예. 네. 디즈니에서 일하시던 분이 왔어요. 진짜 디즈니에서 왔네. 디즈니에 오셨고 이게 예. 이분이 작년 7월에 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작년 말에 오신 분, 올해 초였나? 제가 정확히 안 했는데 오신 분이 대박인데 여기 보시면은 조 로드라는 이 할아버지세요. 예. 이분이 저도 원래 몰랐다 이것 때문에 알았는데 그 되게 유명하신 분인데 그 디즈니에 보면 이미지니어라는 직업이 있어요. 엔지니어가 뭐죠? 아니고 그러니까 이미지니어 상상하는 직업이. 예. 그거에 거의 그 끝판왕 역사적인 분 40년 동안 그것만 했으니까 이분이 주로 한 게 이제 테마파크 만드는 건데 우리가 아는 디즈니는 웬만한 사람 이분 다 손에 거친 거예요. 그런 테마파크의 구조나 사람들이 거기서 어떻게 즐거움을 느끼고 뭐 이런 걸 만드신 분이죠. 그러니까 이분이 왔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런 걸로 뭔가가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아까 우리가 그냥 장난으로 생각한 거랑 차원이 다른 그렇구나. 네, 그런 게 아마 나올 거라고 저는 봐요. 아니 우주 산업 그러면 저희가 왠지 엔지니어가 하이 테크놀로지한 엔지니어가 앉아서 막 고민하고 그럴 것 같은데 그거 하는 사람 따로 있고 아, 네. 따로 있고 근데 그쵸. CEO는 디즈니에서 오셨으면 그리고 지금 롯데월드 그러니까 제가 그 말을 하는 게 지향점이 다르다고 하는 그러니까. 얘기가 그것 때문이에요. 근데 스펙스나 이런 데는 또 다르니까 거기는 또 좀 다른 내용 이야기고 어쨌든 이게 그런 측면에서 저는 되게 뭔가 진짜 와우 할 만한 게 분명 나올 거라고 보고요. 좀 네. 저희가 처음에 농담처럼 얘기했는데 네. 이 비행기 진짜 레크리에이션 강사님이 같이 갈 가능성이 꽤 사실 있네요. 사실 비행기 안에서는 뭐 크게 많이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위험하니까. 아. 네, 뭐가 아마 주의해줄 건 사실 이것도 지금 이 자료 보여주시면요. 여기가 이제 스페이스 아메리카 포트라고 그래서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여기서 출발도 하고 여기에서 훈련도 받거든요. 근데 지금 하면은 그냥 갔다가 바로 가는 게 아니고 4일짜리 코스예요. 아 네. 훈련을 해야 되는구나. 근데 그 보면은 사실 그 훈련이라는 건 아닌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뭔가 경험시켜주는 네, 자부심 느끼게 아 그런 테마파크네. 네. 네. 아마 이런 게 더 발전될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러면 또 끝나고 끝이 아니죠. 또 오게 만들려면은 또 새로운 것도 해줘야 되고 그 한번 왔던 사람들은 일단 경제력이 되는 사람들이니까 계속 관리도 해주고 뭐 달력도 보내주고 뭐 그런 거 하겠죠. 올라가기 전에 기대감 네. 업시켜주기 위해서 그 월미도 바이킹 뭐 같은 인증서 주고 뭐 인증서를 발간해 준다든지 뭐 핸드폰 케이스를 준다든지 핸드폰 네. 케이스 아니 이제 테마파크로 가면은 우리나라 그 바이킹이 한 270도 뒤집어 갖고 손녹해하고 하는 게 뭐 진짜 그럴 수도 있겠네. 농담처럼 그거 할 거라고 봐요. 할 거다 오히려 네.
수요 측면은 그렇고요. 그다음 공급 측면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아무리 수요가 많아도 예. 공급이 돼야지 이게 맞아요. 돈도 벌고 하잖아요. 예. 근데 이게 공급을 그렇게 빨리 해줄 수 있을 것인가 지금 그거 좀 문제 지금 이제 당면한 과제예요. 네. 그래서 이미 그거는 이미 알고 있겠죠 이들도. 그래서 이미 이제 익스펜션 계획을 짜고 있고 가장 최근에 이제 우주선 2호기가 발표됐어요. 이제 테스트하고 있는 그라운딩 테스트하고 있는 단계고 전작보다 유니티보다 이거 이름이 이매진인데 좀 더 이제 성능이나 이런 게 좀 발전된 거겠죠. 그래서 지금 CEO가 말한 걸로는 목표가 연간 400회 발사예요. 400회 발사. 한 번에 6명 탈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는 게 목표고 그렇게 되면은 자기들이 봤을 때 연간 매출이 10억 달러가 중기적인 목표입니다. 근데 그거는 아까 보여드린 사진에 보여드린 뉴멕시코주에 있는 그 터미널에서만 그러면은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은 아 거기가 풀로 돌아가면은 그러니까요. 4회식이니까 네, 10억 불 벌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익은 에비타 마진이 한 15% 정도 지금 잡고 있거든요. 목표가 그 정도 돈을 벌겠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근데 그게 끝이냐? 그건 아니고요. 예. 더 뒤에 확장을 할 거예요. 예. 미국에만 할 건 아니고요. 아, 또 따로 하나 네, 그래서 지금 전에부터 나왔던 거는 그 유럽 쪽은 이탈리아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중동은 아랍에미리트. 예. 거기가 일단 후보지예요. 세 개 돌린다 치면은 언제가 될지 몰라요. 근데 좀 길게 봐도 세 개 돌아간다 치면은 세 군데서 풀로 돌아가면은 한 30억 불? 연간 3조 벌겠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진짜 공상과학이 아니네. 네.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은 어쨌든 거래되고 있는 주식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변동세 되게 커요 지금. 네. 그거 한번 계산할 때 한번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럼 요즘 자꾸 유증하려는 게 공항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공항 인프라랑 그거 하는 거예요. 말씀드린 건데 그 딱 월요일이었죠. 주가 폭락했는데 네. 딱 그것 때문에 있어요. 유증 발표 나와가지고 5억 불 유증 한 5천억, 네. 5-6천억 장선희님이 참 장 대표님이 싫어하시는 종목이군요. 근데 지금 여기 자료 보시면은 1분기 기준으로 현금이 한 6억 불이 있어요. 6-7천억 있어요. 근데 저도 그래서 유증할 거라 생각도 못했는데 한 게 약간 타이밍이 약간 좀 빠르다 타이밍. 그건 왜 그랬는지 모르죠. 네. 그러니까 돈 일단 이 정도 있는데 이 정도면은 그래도 한 1-2년 버틸 정도는 되거든요. 근데 자기들이 봤을 때 그래서 시장에 좀 안 좋은 시그널을 준 거겠죠. 좀 고점이라고 생각하나 보다 이렇게 해서 하는 건데 어쨌든 드리고 싶은 말씀은 확장을 할 거고 그리고 그러면 우주선이 몇 개 필요할 거냐 그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는 아직 나온 건 없어요. 근데 그 CEO가 이제 또 인터뷰한 거 보시면은 그 우주선 대수, 그러니까 그 유니티 같은 우주선이 그 연간 400회 날리려면은 그 포트당 몇 개 있어야 될까요?라고 하니까 하이 싱글 오어 로어 더블 디짓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대략 한 10대 정도라고 보는 거였죠. 거기다 이제 모선은 또 따로 있을 텐데 그런 게 아마 돈이 들어갈 거고. 그것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럼 버진 저 비행기는 어느 회사에서 제조한 거예요? 자기들이에요. 직접. 네. 아예 그냥 합쳐버렸어요. 네. 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말 오늘 참 사람 배워야 된다는 게 저는 우주 산업 얘기를 해서 정말 기술 관련 얘기, 우리의 테라포밍 뭐 이런 화성에 대한 꿈 뭐 이런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그게 빵 터졌어요. 달력 준다. 달력 주고 공중에 날아다니는 디즈니 아닙니까 이거? 이거 게다가 전 세계 퍼트린다 그러면 도쿄 디즈니 만들듯이 이건 이제 그 창업자의 좀 그 철학이나 이런 게 묻어나는 거겠죠. 그렇겠죠. 리처드 브랜슨은 원래 그런 사람이 되게 유쾌하신 분이잖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사실 좀 우리가 뭐 달 가는 것도 달 민간 우주 여행이 가능할까? 네. 저는 좀 회의적이에요. 누군가 갈 수 있어요. 부자. 왜냐면은 몇백억 들 거거든요. 그렇죠. 네. 지금 아까 말했지만 400km 올라가는데도 500억 드는데 달까지 간다? 화성까지 간다? 아마 그거는 비용 문제 때문에. 네.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저 같은 사람들도 꿈꿔볼 수 있는 거는 그래도 나도 열심히 돈을 벌어서 뭐 하면은 저기는 한번 갔다 올 수 있겠네. 그리고 지구를 한번 볼 수 있겠네. 그 높이면은 사실 지구도 이렇게 동그랗게 못 봐요. 망곡이라고 하는데 그 정도밖에 못 봐요. 근데 그것만 봐도 우리가 되게 삶이 바뀐대요. 라이프 체인지. 거기서 보고 오면. 네.
이게 50만 불은 모르겠는데 정말 뭐 한 5만 불 아까 말씀하셨듯이 네. 거기까지 내려오면은 살면서 우주 가서 지구 한번 보는 업적? 뭐 그렇죠. 느낌? 그거 한번 느끼려는 수요들이 네. 꽤 있을 것 같긴 하네요. 근데 순차적으로 되겠죠. 일단은 이제 그쪽에서 먼저 다 소비가 되고 이제 정말로 그게 늘어나서 규모의 경제도 일어나고 하면은 점점점 떨어지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뭐 기존에 뭐 못 갔던 사람들도 가볼 수 있게 되고 여러 가지 생각해 보면 해볼 만한 건 많아요. 아, 그러네요. 이게 뭐 익숙해지면은 그 우주 한 5분 머무를 때 거기서 생일 파티도 뭐 잠깐 해주고. 그렇죠. 되게 되니까. 빠르게 어. 생일 축하합니다. 사진 찍어 떨어져 있다 빨리 찍어요. 사진 찍어주고 아니면 우리 수학 여행 같은 것도 조금 모아서 거기 잠깐 갔다 올 수도 있고. 뭐 생각해 보니까 할 건 많네. 뭐 할 거는 뭐 만약 가능만 하다면 안전성만 보장된다면은 오, 참 사람들이 비즈니스적으로 생각을 하니까 이것들은 기업 어떤 기술보다는 그렇죠. 그리고 그걸 지금 준비한 사람이 40년 동안 그런 거 하던 전문가들이 그렇죠. 포진하고 있다라는 게 되게 기대되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걸 더 기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정리하면은 큰 틀에서 우주 산업 우주 회사가 맞아요. 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거 만들거든요. 네. 그거 되게 어려워요. 그리고 네. 그거 네. 그 이렇게 하는 게 뭐 비행기잖아 이게 아니에요. 그 정말 어려운 기술이고. 실패도 많이 했고 한 거의 20년 걸렸어요 이까지 오는데. 네. 네. 그러니까 되게 실패도 많았고 이까지 오는데도 어려웠고 하니까 되게 어려운 거고 남들이 못 따라하는 진입 장벽 되게 높은 거고요. 그러네.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예. 야, 오늘 신경을 많이 배웠습니다. 예. 예. 앞으로 우주 여행하면은 요즘에 우리 패밀리 레스토랑 가면 생일 때 직원들이 네. 나와서 모자 쓰고 이 네. 노래 불러주잖아요. 네. 우주에서 이제 불러줄 날이 기장입니다 이러고 딱 와서 빡빡 그렇구나 쳐주고 아 이거 우주적 범위에 생각하니까 이제 새로운 또 산업이 네. 열리는구나 생각이 되고요. 뭐 지금 오늘은 지금 프리장의 주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이 저거 급등했다 빠졌으니까 뭐 볼 필요 없어 이렇게 생각하실 회사는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할 때 최대한 싸게 살 수 있으면 되게 좋은 회사, 되게 뭐 꿈 되게 끝이 안 보이니까. 뭐 우주지진이. 오늘 너무 재밌었습니다. 예, 오늘 재밌었습니다. 아, 예. 예, 여러분 이재광 선임 연구위원님이었고요. 위원님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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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나와주세요. 네. 예. 이게 좀 어렵게 보이는 우주 산업 이게 비친숙하네. 이게 아주 저 아주머니 얘기라고 생각했거든요. 네, 이렇게 가까이 와 있네. 그 위에서 생일 잔치 하리라고는 생각을 못했는데 그런 걸 비즈니스 모델로 삼았다는 거를 네. 또 오늘 또 새로 배우게 됐네요. 네. 예, 그럼 이제 미국 주식에 미국 시장 얘기를 해야죠.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제 장우석 본부장님이 3부에서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광고 보고 다시 오겠습니다. 페이지 2 인기 강좌 두 편을 특별히 할인된 가격에 만나보시죠. 국내 최고 시황맨 두 명이 알려주는 박병창의 매매 기술 그리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교육 두 강의 패키지로 구매 시 특별한 혜택과 할인된 가격으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